사장님 얘기 됐죠? 네. 금액은 50에 그때 술 마시는 걸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일단 바로 현금으로 아, 계좌 이체를 바로 해드릴게요. 네. 사무실 가갖고요. 네. 보시면은 이 TDS 체크기가 이제 가분 볼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브러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이 브러쉬 이제 옆쪽에 이렇게 원래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은 작업하는 도중에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위치에서 이쪽으로 일단은 바꿨습니다. 위치를 뜯어주고 화살표 방향 이쪽에 인 그러니까 이제 정화시킬 물을 이쪽으로 놓고 이쪽에서 한번 더 필터가 걸러준 상태에서 이쪽 아웃 화살표 모양 있죠? 이쪽 부분이 아웃이에요. 나가는 거 해서 이 이제 보는 것처럼 저쪽 이제 볼트 연결해서 이제 물이 나오는 방식인데 이쪽에서 물줄기에서 이제 물이 나오겠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이 이런 식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눌러서 수치가 30이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7. 이 정도면은 작업하기 딱 좋죠. 그래서 이제 카본 볼 때에 얘를 연결을 해서 이제 유리창, 이 바닥 유리창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린스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안 쓸 때는 돌려서 잠가주면은 이제 물이 나올 일이 없겠죠. 이렇게 싸게 매물이 나와서 뭐 이렇게 득템을 했습니다. 이제 청소업에 하는 데 있어서 더 재밌게 즐겁게 유익하게 하고 일단 뭐 좋은 정보들 있으면은 이렇게 공유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땡케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약품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퓨어워터 그 다음에 이제 219 고압기 회오리 노즐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회오리 노즐 이렇게 219랑 해가지고 이제 퓨어워터랑 해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은 219는 제가 이제 145만원에 이제 구입을 했고요. 회오리 노즐이랑 이거는 이제 따로 별개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아마 이 두 개가 가격이 회오리 노즐 쇼건이랑 그 다음에 일반 노즐은 가격이 네, 택배비 포함해서 아마 198,000원을 주고 구입을 했고요. 219는 이제 145만원 그 다음에 이제 퓨어워터 같은 경우는 원래는 구입을 할 마음이 그렇게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이제 유리창의 상태들이 안 좋은 현장들이 많으면은 3개월 약품을 써야 되는데 이제 린스용으로 이제 구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부산 한맥에서 이제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동주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놀러 갔다가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해서 이제 일에 사용한 거 50만원에 이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50만원 퓨어워터 이제 한 50만원 정도 들었고 219 145만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회오리 노즐 쇼건이랑 일반 노즐 쇼건 이거 두 개는 제가 아마 198,000원 주고 구입을 했던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크란젤 전용 이제 폼 렌스입니다. 약품 도포나 이제 어닝 할 때 사용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도 쿠팡에서 한 5만원 주고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IK 분무기 이제 폼 머시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5만원 주고 구입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후드 청소할 때 이제 구입을 하려고 놔뒀던 거고 이번에 이제 스키즈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보통 유리창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을 하는 스키즈가 이제 그 하이플라이어 작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투핸드로 쓸 수 있는 대체용품이라고 하길래 일단은 구입을 했습니다. 길이는
길이는 40cm고 이제 피봇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일단은 구입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펀지예요. 극세사 패드가 아니라 이제 관리가 된 유리창들이나 아니면 이제 좀 깨끗한 실내 유리창에서 사용을 하면은 좀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키엘 세제가 좀 많은데요. 이제 제가 공장 화장실 청소라든지 아니면 뭐 상가 화장실 청소에 좀 많이 사용이 돼서, 뭐 토네이도는 뭐 기본적으로 쓰는 거고, 뭐 옥시칼이라든지 뭐지 아키도, 아키도 픽스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븐 대용으로, 근데 이건 좀 비싸요. 5리터인가 6리터인데 이게 6만 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좋다고 해서 일단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이 글라스킨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창 청소할 때 이제 오점 남은 것들 뭐 자국이라든지 한 번 더 잡아주려고 글라스킨 같은 경우는 제가 두 통 정도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콘젠트라트, 이제 파게토 콘젠트라트, 왜 발음하기도 힘드네, 이것도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사니카레코, 나머지는 이제 좀 이 빨간 뚜껑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산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산성 pH 농도가 이제 3개월을 뛰고 있는 것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Z도 한번 써보려고 일단 구입을 했는데, 저는 따로 쓰는 약품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뭐 일단은 한번 있길래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녹스 에코 많이들 쓰고 있는 거죠. 비녹스 에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키엘 약품인데, 키엘 약품이 지금 2개인가 3개인가가 아직 덜 왔어요. 이제 택배가 좀 많이 밀려 있어갖고 설 연휴가 끝난 시점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 왔고, 아마 2차 분은 이제 오늘 오후 늦게 도착을 한다고 문자가 오긴 왔어요. 왔는데 그것도 아마 3통인가 기억이 안 나네. 하도 많이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약품을 다 하는데 그래도 금액을 꽤 준 것 같아요. 30? 30이 좀 넘나? 30이 좀 되나 안 되나? 하여튼 가격이 좀 나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바이카는 일단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청소업을 하다 보니까 뭐 상가 청소부터 해서 이제 별의별 청소들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브러시라든지 이제 솔 같은 경우는 조금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진 않았어요. 그냥 소모품으로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바이카를 한번 써보게 될 기기가 있어갖고 이제 뭐 이런 것도 이제 쿠팡에서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브러쉬 30인가? 이게 70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50인가? 그리고 이게 30인가? 20인가? 아무튼 뭐, 이렇게 있고, 얘는 이제 바닥솔. 바닥솔.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좀 뻣뻣해요. 이제 하드 타입인 것 같은데, 좀 뻣뻣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어닝에 이제 버핑을 할 용도로 일단은 구비를 하긴 했는데, 이제 타일 바닥이라든지 뭐 청소할 때 뭐 굉장히 좋다는 평이 있어서, 일단은 그게 진짜 알바생들이 쓴 댓글 공작인지 아니면 진짜로 쓴 사람들이 후기가 좋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이칸이랑 그 브러쉬 세트를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얘도 아마 쿠팡에서 구입을 했는데 뭐 15,000원 18,000원 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가격대는 뭐 절대 이제 싼 가격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차피 한번 사게 되면은 뭐 이제 오래 쓰고 이제 뭐 성능이 좋아야지 이제 그만큼 이제 작업하기 편하니까 일단은 한번 샀습니다. 이달은 지출 금액이 그래도 지출 금액이 좀 나가는 것 같아요. 뭐 고압기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219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고압기를 이제 구입을 한 이유는, 보통 이제 250바 엔진 고압을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전기는 안 돌아와서 이제 편한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동력원 자체가 이제 가솔린을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타산이 안 맞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많이 커요. 현장에 제가 큰 현장에 들어가기는 250바가 괜찮은데, 일단 좀 작은 상가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 들어갔었을 때는 뭐 아무래도 부피가 크다 보니까 이동에 좀 불편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2195를 한 대 더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뭐 엔진 고압에 비해서 이제 그 220V 이제 단상 고압기 치고는 이제 크란젤이 검증을 많이 받긴 받았죠. 많이 받긴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한번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좀 많아요, 이번 달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를 살 때는 이제 무턱대고 사는 것보다 제가 들어갈 현장에 맞춰서 비중이 높거나 혹은 그 현장이 좀 많이 잡혀 있으면은 아, 투자를 할수 있구나라고 하면은 투자를 합니다. 보통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현장을 두 번, 세번 들어가서 이 장비 값을 다 뽑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많이 구비를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한동안은 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KL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글라스 킹 그거 위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뭐 식당 청소와 후드 청소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일단은 뭐 이것저것 약품들 좀 구비를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주베인 브러쉬 친구들 그래서 바이칸이랑 구입을 했습니다. 매출이 그렇게 1월달, 2월달은 매출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인건비도 좀 많이 나갔고, 근데 일하는 공수 대비해가지고 뭐 매출은 있지만은 뭐 그만큼 나가는 것도 많은데 이번 타이밍이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최고 좋은 거는 계획에 맞춰갖고 구입을 하고 구입을 한 다음에 그만큼 이제 추가 이윤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긴 하는데. 이제 충동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혀 좋아하지도 않는 상황이고, 내가 이 장비를 사서 이 약품들을 사서 그 다음 현장, 그 다다음 현장에서 얼마나 뽑을 수 있을지를 저는 계산을 하고 일단은 투자를 하는 부분이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뭐 하나에 뭐 15,000원, 20,000원, 28,000원 막 가격들이 뭐 저렴하면 저렴하고 비싸면 비쌀 수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게 이제 한 개, 두 개를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용량으로 사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쌓이면은 금액 또한 무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이번 현장에 대해서 뭐 이번 달에 들어갈 현장들을 대비해서 한 1년 반 만에 사는 것 같아요. 케어 약품은 거의 안 샀는데. 그리고 이거 브러쉬도 뭐 바이칸 하길래 일단 속는 셈 치고 한번 써봤는데 제가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219는 뭐 많이들 접해본 220볼트 이제 단상 고압기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긴 하는데 최고 좋은 거는 일단은 250바 엔진 고압보다는 이동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실기도 편하고 그리고 작은 현장에서는 부담 없이 쓸수 있고 해서 이제 219를 한대더 추가 구입을 했고요. 뭐 퓨어워터 같은 경우는 실상 이제 한 150만 원 주고 이제 사기에는 저한테는 가성비가 그렇게 없다고 느껴졌는데 원래는 이제 계획이 어떻게 됐냐면은 퓨어워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수통이 있잖아요. 이제 필터를 이제 따로 살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차피 제가 쓰러 필요한 거는 이제 린스용으로 필요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격대를 보니까 한 40만 원뭐 안에 수지 필터까지 하면 45만 원 정도 그 정도 가격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서 카본 볼트에서 이제 제작을 따로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에 사용하고 나온 물품이 이제 풀세트이긴 한데 이것도 50만 원이라고 해서 일단은 바로 구입을 했죠. 이거는 이제 어차피 내일 들어가는 현장에서 한번더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장비가 제가 이거를 퓨어워터로 50 주고 샀다 하더라도 뭐 바로 회수가 될수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들어가는 유리창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85만 원짜리 현장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장비를 뽑을 수 있고 뭐 219도 마찬가지지만 식당에 들어가긴 할 건데 219 같은 경우도 이제 2160 물청소용이냐 219 외벽 점사용이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고민 끝에 이제 제가 219를 구비를 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외벽 쪽이라든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고압을 쏘는 현장들이 더 많기 때문에 2160 이제 물청소용보다는 이제 그 집중적으로 점사를 할수 있는 219를 구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일단은 이런 장비를 가지고 이런 약품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올해 2022년 이제 청소를 하는데 뭐 굉장히 좀 편하고 더 깔끔하고 더 좋게 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투자를 했던 부분이라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약품에 대한 장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또 퓨어워터 또한 마찬가지고 뭐 고압기 같은 경우는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브러쉬는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의 소모품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아무래도 이제 작업 능률이 얼마나 편하고 빠르게 깨끗하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한번 보고 냉정하게 다시 차후에 리뷰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튼케어입니다.